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어려워졌었어요. 수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뭔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건설 현장하고 중소기업은 아닌데 공기업인데 공기업 하청이죠. 거기서 일을 한 적은 있어요. 처음에는 알바로 들어갔는데 좀 잘 보여서 관리소장까지 달았었어요. 아,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방수일의 잡부 역할로 일을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조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고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업로드되고. 한밭집을 찍었죠. 먹방 채널이니까. 불편하셨나 봐요. 그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혹시라도 방해되고 내 일하면서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를 안 부른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은 공짜로 일을 하고 대신 찍겠다라고 네. 찍었는데 이제 인력 사무실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영상을 내려라. 돈을 받고 일을 나와서 이걸 찍은 거니까 문제가 되고 네. 건설 현장은 보안상 찍지 말라고 하는데 왜 찍었냐 해서 여기 건설 현장에는 그런 보안상 규정이 앞에 써붙여 있지 않았고요. 네. 저는 그날 무페이로 일을 했고요. 네.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허락을 받고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쭉 보신 거네요. 그렇죠. 연구 반영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건 맞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사장님들의 모습은 조초처럼 게임도 안 됐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튜버 훈 강성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여 년째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강성훈입니다. 이 과장이 조졌어. 여기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먹방 채널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기존에 알게 됐던 여행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캡틴 따버라는 분이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형님 저 빠니보틀님하고 같이 있는데 혹시 드라마 같은 거 제작하는데 할 수 있냐고 네.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대본을 빠니보틀한테 받게 됐고 네. 이제 원래는 그 역할이 나이가 저보다 많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 와서 같이 하시죠. 이렇게 각색이 좀 돼서 조금 더 어린 사장 그렇게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각본에는 사장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50대 초반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나이대까지 하기엔 너무 이른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장으로 각색이 됐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8년생이에요. 40대. 아 네. 원래 배우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안 한 지 좀 됐어요. 마지막 작품이 TVN의 라이브라는 경찰 이야기가 나왔던 네. 드라마에 미성년자를 봤던 클럽 사장님 역할이 마지막이었고 네. 연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을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학교 선배님이 한번 연극해보지 않을래 그분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많이 남아있고 그 선배가 이제 유지태 선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맡았던 건 예수님의 역할. 그 뒤로는 선한 역을 못 받아. 처음에 너무 강렬했나? 네. 예수님 역할을 맡게 돼서 연기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뭔가 자리가 없잖아요. 무대가 없고 저를 알아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연극 바닥에서 이렇게 심부름도 좀 하고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방송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넘어갔어요. 중국 CCTV 드라마 출연을 하게 돼서 원래 중국을 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정유민 씨가 회장님 손녀딸이었는데 제가 정유민 씨 비서로 처음에는 중국어 대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갔는데 감독님이 김일성 대학을 나온 중국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데 네. 일 없습니다 막 이런 말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했죠. 하고서 한국에 넘어오면 아 이제 뭔가 좀 잘 풀리겠지.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무도 찍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재연 드라마 이런 것도 하고 단역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단역이든 재연 드라마든 출연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한 130편 정도 되거든요. KBS 사극은 거의 다 했고요. MBC 사극도 조그만 역할이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 단역 생활을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방송을 단역 위주로 하셨으면 생활이 되나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연기자가 탤런트 같은 경우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있는데 아 그렇게 많아요? 네. 18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18등급이 제일 높은 건 아니고 그 위에는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1등급부터 5등급은 아역 등급 그리고 6등급부터 18등급
등급이 있는데 사실 이 등급만 있어도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 등급이라는 게 예전에는 방송 3사에서 본사 제작을 했을 때는 PD분들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침 드라마하고 일일 드라마 외에는 전부 다 외주 제작사가 되면서 등급을 따기가 힘들어졌어요. 공채 출신 8등급인가 스타트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등급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등급을 좀 잘 받았어요. 등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일반 출연자라고 해서 무등급 회의를 또 받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 보조 출연자 이렇게 있고. 그때 등급은 여쭤봐도 되나요? 처음에 6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등급을 갖고 이렇게 단역만 계속해도 생활하는 데는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50만 원, 80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를 받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도 받은 적도 있지만 반대로 훨씬 많이 벌 때도 있죠. 그때가 뭐 하실 때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길게 나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로 사채업자 깡패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이 몇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채업자 안 나오는 게 잘 없잖아요. 한 달에 막 20개씩 치고 막 이러니까 돈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회상신에 걸리면 내가 출연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요. 한 컷이라도 나오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아침 드라마냐 뭐 미니 시리즈냐 이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요. 뭐가 제일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70분짜리 창사 특별 드라마 이런 거는 70분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받습니다. 내가 한 컷만 나와도? 네.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 20분에 해당하는 25분이었나? 하여튼 네. 네,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탤런트 협회 가입을 하면 재방비도 또 나와요. 재방송 송출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만 하면은 힘들 상황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이 없어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돈이 많이 벌리면 앞에서 없었던 걸 메꿔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썼다거나. 글쎄 단역 연기자분들 중에 신용카드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 단역생활 그렇게 쭉 하시다가 중간에 왜 연기를 그만두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연기자라면 누구나 배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역할에 나오는 것들을 꿈꾸게 되는데 매번 그냥 영혼 없는 연기의 연장선상이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이상 가기 힘들겠다. 네, 깨달아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인터넷 방송도 시작하게 됐는데 어디서요? 아프리카도 했고요. 네. 유튜브도 했고요. 아, 아프리카도 했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베비까지 달았었어요. 그때는 여행. 네. 여행을 테마로 네. 해서 아. 그때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국내 여행을 다녔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네. 관심도가 국내 여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가 좋은 데 있건 관심이 없고 또 관광지가 좀 많이 바가지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제주도가 아닌 이상 좀 약간 꺼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으로 이제 소재를 바꿨죠. 뭐 식당, 집에서 먹는 거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먹방 채널이 됐어요. 네. 아,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 시작하셨을 때가? 6년 전에 아프리카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프리카보다 팝콘 TV라는 데서 먼저 켰었고 거기서 먼저 이제 방송을 켰는데 시청자분들이 형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본다고? 안 봐요. 여기서는 벗던지 맞는 걸 하던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소통방송을 하고 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왔는데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또 그 딱지가 있는 거예요. 이 형 팝콘 출신이다. 저는 그게 자극적인 방송은 하지 않았는데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형 아프리카 출신이다. 아니 옮겨갈 때마다 이제 전에 이렇게 네.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연극하시던 분들은 또 약간 배타적이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거였지만 약간 영화 하시는 분들도 네. 예술인 영화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살짝 살짝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아프리카에서도 잘 나가셨나요? 뭐 비스비제이까지 했으면은 잘 나간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행 콘텐츠를 다루는 BJ들이 많지 않았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 어디 다녀야 되니까 네. 또 먹어야 되니까 콘텐츠비가 엄청 듭니다. 근데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연극은 배우가 이렇게 끌고 가는 흐름을 그대로 쫓아오는 거고 방송은 피드백이 좀 늦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 뭘 실수하면 바로 피드백이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어머니 안부도 묻고 살벌합니다 아프리카. 그러다가 그때가 한 6년 전이었고 네. 유튜브 쪽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생방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했던 거를 괜찮았던 식당들을 편집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제 팬분 중에 한 분이 아씨 유튜브 안 해볼래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편집을 같이 맡아서 해주시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했는데 너무 이제 타겟층이 높다 보니까 네. 확 성장하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좀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극적이게도 노력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좀 소소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시골 먹방 위주로 많이 했고 그래서 해외에 계신 2세대나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의 팬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섭외가 와서 조수석 출연하시게 됐잖아요. 처음에 각본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전에 빠니보틀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대본을 받기 전에 이미 아, 이 친구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봤는데 대본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사실 네. 대본 때보다 현장에서 연출을 하고 디렉팅을 하는 모습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마찰이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들로 이게 연계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업 방식이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는 분이었는데 네. 여행 유튜브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런 원래 색안경을 끼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소재가 좀 뜬금없잖아요. 왜냐면 네. 여행 유튜버를 하던 사람이 네. 중소기업을 다룬다?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대본을 보면서 놀라웠던 거는 대사 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또는 이제 찍고 편집돼서 나온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올라가기 전에 인기를 끌겠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이게 그 저희 메이킹에도 나오는데 저는 네. 찍을 때부터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빠니보트라고 이 과장님이 김칫국 마시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20만? 30만 이러는 거예요. 네. 조회수가? 네. 난 100만 찍을 것 같은데? 네. 아, 이 형님 김칫국 마신다고 저를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이런 게 없었고 네. 앵글도 좀 신선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롤러코스터 때 느낀 건데 제일 무서운 임팩트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남녀의 공감대 네. 이번에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네. 공감대 이거만큼 무섭고 자극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맞아줬고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컸던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았어요. 이 과장님도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대본 리딩을 저희가 만나서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활 연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활 연기라고 해도 네. 이게 긴 대사를 가져가는 호흡이 그냥 미친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그랬고 정의사 역할을 맡은 친구는 우리 드라마에 자기가 장면을 보고서 그때그때 작곡을 해서 음악을 집어넣고 아 그분이 작곡을 네. 하셨어요? 직접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춘범의 역할을 맡은 현우도 네. 너무 잘해줬고 네. 이미나대로 그냥 탁탁 캐릭터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네. 좀 소름 돋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막 개가 짖고 막 네. 까마귀 울고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조조소에 출연하신 이후로 사실 누가 봐도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처럼 보였잖아요. 이 이후로 뭔가 섭외라던가 뭐 요청이라던가 이런 게 오는 게 좀 있나요? 예, 있어요. 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빠니보트 감독이 원했던 것도 처음에 뭔가 연기자스럽거나 배우스러운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정말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어떠한 느낌으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냥 어디서 중소기업 사장하시는 분을 데려가서 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중소기업 사장 역할인데 뭐 부장 역할인데 와서 네. 해줄 수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조폭 다시 원점으로 돌아 조폭 역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아직은 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저의 한계점도 좀 잘 알고 있고 저는 무조건 제가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작품에 같이 참여했었을 때 이런 정사장처럼 뭔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캐릭터가 소비되는 역할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좀 따뜻한 우리들만의 아날로그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은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 저는 조조소였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연기를 하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린 사고로 배우들을 받아주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배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과정이 너무 좋았고 배우들 간에도 되게 끈끈하고 마치 연극을 공연을 오랫동안 한 배우들과 헤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빠니보틀 감독도 그렇고 이과장도 그렇고 우리 모였던 모든 출연진들이 공통으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조소를 까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만들게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한 걸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많이 있죠. 배우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직업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저는 사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노릇을 못하면 내가 남 앞에 서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직업인데 주눅이 들게 되고 작아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연기에 있어서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도 힘들게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아 내가 연기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했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앞으로 유튜버 또는 배우로서 꿈이 있으시나요? 생각을 하면 목표가 인기 연예인이 되거나 인기 배우가 되는 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한 연기를 해보는 것 그리고 그런 작품에 참여하는 것이 더 뿌듯한 거지 사실 인기인이 된다는 거는 삶 자체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하질 못하겠어요. 전 담배를 피는데 길에서 담배 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좋은 작품에 참여하는 열망이 크거든요. 조초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있다면 지나고 보니까 역할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못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열심히 좀 기획도 좀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려고요. 여태까지는 좀 사실 유튜브 한 3년 하면서 먹방을 하면서 숨어 지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기피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만나보니까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조언도 얻게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관계를 제가 능수능란하게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일단은 목표로 해보고 싶어요. 네. 끝으로 배우의 꿈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그 직업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제가 뭐 가진 능력치가 좋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초소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이신 강성우님 모시고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활동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카레라이스님은 진짜로 만나뵈니까 더 매력이 있네요. 제가 근래 만나뵌 분 중에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아, 근데 제가 그 봤거든요. 영상을 보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직업군을 선택할 때 원양어선 편하고 마장동 칼잡이 편하면서 아, 저걸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